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이준석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가 대표로 있던 그 당에 저주와 그리고 비판과 온갖 비난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이 알맹이 없는 도대체 저런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면은 뭐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정책을 밝히거나 뭐 이런 건데 이미 알려진 입장 외에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른바 유대관들 그리고 자기 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이준석은 처음부터 이 당에 들어온 목적이 뭐였을까라고 지금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배신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충돌하고 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운 좋게 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선택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선택. 그런데 이준석은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자, 언론을 말하자면 200%, 300% 활용할 줄 아는, 말하자면 정치인입니다. 거기 따라다니는 언론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미 뻔한 내용을 가지고 이준석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걸 보고 이 질문, 저 질문 때리니까 또 다음 질문, 이렇게 지명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가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그 출마에서부터 지금 벌써 3개월 가까이, 100일 가까이 됐는데 이 과정에까지 이준석이가 한 일이 뭐 있을까? 본인은 이 선거를 다 이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이준석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이긴 것. 그것도 아니라면 자, 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패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했던 홍준표 의원을 이기고 당의 대선 후보로 나간 것만 보더라도 자 이거는 이준석의 싸움이 아니라 이 우파의 승리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망쳐놓은 더불어민주당식 정치에 국민들이 식상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분노 폭발해서 나왔던 그런 선거였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쭉 보여준 행태는 자, 분탕질 그 위에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에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또 괴롭히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 이런 게 지금까지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이준석이 이 행태로 보면 지금 징계를 받고서도 저렇게 기자들을 끌고 다니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명칭은 지금은 그냥 당원입니다. 그것도 징계 당의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당원인데 그 당원이 나가서 기자회견한다고 온 언론이 휴일날 모여들고 그리고 언론들이 생중계를 했다. 그만큼 이준석의 언론 플레이에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은 언론 생태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사람 바로 최고 권력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미리 예고를 해놨습니다. 언제 기자회견하겠다.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겠다 한 것도 미리 예고해놓고 장소와 시간을 딱 공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매체들이 자 이번 이준석 기자회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박지원은 자 대포를 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포를 쏜다.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추측하게 만들고 오늘 사실 기자회견에서도 눈물을 보인 만큼 웃음도 보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직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그리고 이 자신을 씹었다 이야기를 하고 자 거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윤핵관들 구체적인 이름까지 특정 정치인들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국회의원들을 거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권력과의 갈등이 나오고 그래서 충돌이 나오고 이건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 요소입니다. 권력과 갈등과 충돌과 특정한 인물과 이런 것들, 그 과거에 만났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 했는데 나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이 나에게 뭐라 얘기했는지까지는 나 설명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예백을 남겨놓으면서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거.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 기자들을 데리고 논다 싶을 정도의 기자들을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준석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어야만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100일 됐는데, 이 100일에서 지지율이 20% 놔두고 있는 것도 사실상 이준석 세태가 굉장히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핵심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준석의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 성상납이란 프레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큰 눈으로 보면은 이준석은 성상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고, 자, 자기 없는 데서 그 새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새끼.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나는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쇼를 한 거. 이렇게 보면, 자, 이준석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될 이 장소에, 그게 아니라 내가 탄압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 호남에 있는 사람들 또는 20대 정치인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들의 뜨거운 가슴을 보고 나는 새벽에 10몇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촥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야, 역시 이준석이가 대단한 일을 하는데 정말 기득권들이 많은 탄압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내가 성상납을 받았고 증거인멸을 했고 무고죄를 저질렀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당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프레임은 완전히 말하자면은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세멘을 발라버린 듯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자들은 그 건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수사받고 있는 거, 당신이 저질렀던 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기자들. 이게 오늘 기레기라고 불리는 기자들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딸려 들어가가지고 이준석이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에 따라서 이준석이가 묻고 싶어 하는 거, 바로 윤석열과 윤핵관과 또 윤핵관 고소인들과 가처분과 요것만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은 속으로 캐져라 부르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은 이 이준석 문제는 아주 핵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자, 마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빨리 처리할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김어준 방송. 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피 같은 세금 가지고 한 해에 320억이나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데, 그 방송 가지고 일방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오세훈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즉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난 뒤에 벌써 1년 4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된 게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을. 나는 김어준 방송을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해놔놓고 들어가서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오세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얼마나 힘이 없길래 김어준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정리를 못하는가. 또 하나, 이제 해임되어 있는 이준석을, 이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 이 정권은 이제 1년을 넘기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잖아도 많은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구 파고 있는데, 그게 이준석은 하나씩 자, 이 말하자면 본인이 말했던 과거에 무슨 비밀 주머니 같은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열면은 뻥, 다음에 또 뻥, 자, 하나씩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다, 이런까지 발언했습니다. 독대 발언해서 내가 이런 요구를 했다, 북한 방송을 개방하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답을 하든지 하랬더니 그것까지는 난 말을 못하겠다. 나중에 또 말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이러한 국민의힘,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 이 말하자면 괴멸이 바로 이 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준석이가 갈 곳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 뭐 당원을 모집하고 뭐 앞으로 더 뭐 가열차게 투쟁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준석이 가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보내놔야 조용하고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보다볼 것 아닌가. 감옥에 가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만 하더라도 변호사들은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도 이준석은 감옥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에다가 거기다 증거인멸에다가 거기다가 무고죄까지. 자, 그러니까 이 서울경찰청, 오늘 이준석이 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까지. 이준석은 서울경찰청 김광호 청장이 자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왜 빨리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하고 경찰들이 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는 문제고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경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죄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 그런데 김강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수사했던 이 수사 바로 총경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반부패 강력 부장이 교체가 돼서 자 다시 바뀌어 왔습니다. 자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듯이 자 이걸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을 정상화하지 못한다. 김어준 방송이 잘하고 있는데 옳게 하고 있는데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고 엉터리 왜곡 조작 방송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걸 바로 고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단 젊은이가 지금 보수 진영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면 이거는 권력을 줘봐도 아무런 일을 못하는구나 이렇게만 볼 것입니다. 그걸 공격하면 사과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이럴 것 아닌가. 자 여기에 정권의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가 바로 김어준하고 이준석입니다. 자 이준석이 이 차고 넘치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이준석은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 죄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가 탄압받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이준석에는 오히려 여론 동정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언론을 잘 이용하고 있는 이준석. 그러나 언론 대비가 너무나 허술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준석은 백전백승입니다. 언론.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이게 우리 민생과도 또 그 국민의힘의 무슨 정책 방향과도 전혀 관계없는 자기 자신의 말하자면은 범죄 혐의로 인해서 징계받은 문제를 놓고 당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 문제를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보수 진영에서 거구로 나가려는 세력들 또는 북한에 대해서 반공 이데올로기 가지고 지금 통치하려는 세력들 또는 부정선거 세력들 이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준석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범죄를 저질던 그 혐의를 가지고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지금 켜켜이 쌓여왔던 과거부터 논쟁이 됐던 그 이슈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거랑 싸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달라져야 한다. 전체주의 파쇼와 달라져야 한다. 내가 그 선두다. 천병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왜곡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경찰은 수사를 해서 이준석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준석 한 사람을 통해서 보수 진영 그야말로 괴멸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기자들과 또 그 잘 쏘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이준석이가 만들어 놓은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서 마치 거대한 투쟁에서 혼자서 외롭게 싸웠다. 나 욕을 들어 먹으면서까지 밥을 굶으면서까지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승리해놨는데 자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선거 이겼는데 단 2주 동안에 다 망쳐버렸다. 이런 프레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걸 감당해낼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에는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해법은 빨리 이 친구를 자기가 지은 죄에 걸맞게 처벌을 하면 된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성찰을 하면서 거기서 본인이 뭐 집회를 하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더라도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에 가서 이준석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구실을 만들어주는 게 국민의힘 아닌가. 그래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계속 이준석을 따라가겠다. 이준석 찾아봤겠다. 뭐 만나 뵙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갈 곳은 바로 감옥입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갈 곳도 그 비슷한 공간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